볼게요. 지금 3방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물건별 평가 있었죠? 그거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이제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점수를 좀 따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시지가는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물건별 평가에서 하나가 나오고, 감정평가의 규칙이니까. 3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좀 다가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은, 혹시 나온다면은 1번처럼 그 정의의 가로치기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니까, 이 정의하고요. 특히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또 산식이 또 이 가로쳐서 나오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3방식이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근데 쉽게 나오면 또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일단은 지금 222페이지 가시면은 원가법이라는 게 있죠. 원가법. 정의가 중요합니다. 원가법. 원가법이라는 정의가 중요한데. 원가법은 그냥요, 상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건물에 적용되죠. 그다음에 갑니다. 원가법 들어가 볼게요.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자, 이 재조달 원가라는 거, 다시 만드는 원가죠. 자, 칠판 주기가 만약에 건물이면 이걸 다시 만드는데 원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건물은 그냥요, 내용 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연수를 경과 연수라고 하고요. 경과 연수라고 하고, 남아있는 연수를 잔존 연수라고 그래요. 잔존 연수. 그래서 이제, 감가 누계액을 뺍니다. 감가 누계액. 그래서 적산 가액이라는 시상가액을 구해요. 그 만약에 새로 만들었을 때가 이제 1,000원인데요. 중요한 건 무조건 기준 시점을 명시를 해서 기준 시점에 그 가격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준점은 항상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인데, 만약에 준공시점이 만약에 2018년 7월 1일이다. 그럼 이건 2020년 7월 1일로 나와요. 그럼 2년이 지났죠. 그럼 시점 수정을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항상 기준점이라는 거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3년 지나서 100원씩 3년이니까 300원이잖아요. 300원이 감가 누계액이 되겠고, 이 빼는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재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222페이지에 원가법 있죠? 재조달원가 동그라미, 감가 수정 동그라미, 가액이라는 게 가로쳐 나와요. 그래서 오늘 1번에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감가 수정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감가 수정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의 장단점은, 신축 건물 같은 거는 진지 얼마 안 됐죠. 원가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원가 방식을 사용하기가 쉽고요. 자, 공인 목적에 제공되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세종시 시청은 하나밖에 없죠. 그럼 그냥요, 거래됐던 것도 없어요. 수익도 안 발생하죠. 그럼 무조건 원가 방식으로 가요. 공공용이나 공인 목적은 다 원가입니다. 특수 목적이라는 거는 공공 건물이나 교회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교회도 거래됐던 사례가 없죠. 원가법으로 다 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점은 세 번째만 보세요. 단점은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니까 시장성의 차이를 반영 못 하죠. 이것만 좀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재정가의 의의입니다. 재정가는 항상 기준 시점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시점이 있어야 된다? 기준 시점. 그래서 새로이 제도하는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하고, 그 다음 이제 종류는, 일단 재생산 비용이란 제도원가라가 있죠. 이게 이제 제도원가의 종류인데, 박스 첫 번째는 재생산 비용을 복제원가라고 적으세요. 무슨 원가? 복제가 더 맞습니다. 복제원가고, 그 다음에 대체 비용인 대치원가라는 게 있죠. 대치한다. 대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자, 갑니다. 그럼 얘는 동일하긴 동일한데,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면은 복제고요. 효용적으로 똑같으면은 대치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자동차를 원가 방식으로 한다고 보세요. 그럼 2020년 7월 1일 날 갑돌이가 요 기준 시점에 자동차를 뽑았어요.
소나타를 만약에 흰 색깔을 3천만 원짜리를 뽑았습니다. 근데 나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다른 차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얘가 2020년 7월 1일 기준 시점으로 소나타 3천만 원짜리 똑같은 흰색 갖다 주게요. 그러면 그냥요 복제한 거예요. 복제해서 물리적으로 갖다 준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없어요. 그러면 K7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호용 쪽으로 비슷합니까? 호용 쪽 비슷한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어진 거는 복제하는 게 빠르죠. 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오래된 부동산 같은 우리가 그 한옥 같은 건 그냥입니까? 자재가 단종됐습니까? 그럼 똑같이 못 만들잖아요. 오래된 거는 대체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폰이라는 자동차 들어보셨나요? 안다는 건 나이가 들어졌다는 건. 폰이는 지금 있어요? 단종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해야 되죠, 대체. 프라이드급이라 대체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 최근은 어떤 원가가 났고, 복제. 오래된 거는 대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페이지 224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감가수정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틀렸죠? 자, 224페이지의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틀렸잖아요? 건물이 금이 간 거는 무슨적 감가가 됐다 그러죠?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그래서 물리적은 건물의 시간에 따라서 마모되거나 노후화가 된 거죠. 근데 기능적은 그냥입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겁니까? 설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노화된 거죠. 기능적 감가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탄광촌이 폐광됐죠. 그러면 이건 그냥요 인근 지역의 세태예요. 이거는 이 경제적 감가를 보는 거죠.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자 할게요. 앞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요즘에 5층짜리 빌딩은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기능적 감가만큼 300원이 감가된다는 거죠. 그럼 복제 원가는 엘리베이터 없는 걸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1,000원에서 제동가를 잡고 나중에 300원의 기능적 감가를 빼줘요. 근데 대체 원가는 엘리베이터 있는 걸로 가기 때문에 자 따라서 미리 빼준다. 300원을 미리 까요. 그럼 700원으로 시작해요. 그럼 300원 더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대체 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지금 첫 번째가 복제지. 대답해봐요. 복제는 그냥이야. 두 번째 물리적으로 똑같아. 신축 부동산이 적합하죠. 근데 대체는 그냥이야. 효용성 측면이야. 오래된 건물이 적합하죠. 그런가요? 자 밑에 건물의 제동가에 대체 원가를 구할 때는 무슨적 감가를 하면 안 돼. 기능적 감가상가를 하면 안 되죠. 그런가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조원가의 구성은 자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해요. 무슨 건설을 기준한다? 도급 방식. 도급 방식을 기준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자가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걸 감정평가사한테 맡겨달라 그러면 어쩝니까? 원가를 자기한테 물어보죠. 짜증나. 그러면 도급을 준다는 거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죠. 명세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 갑돌이가 도급인이고 자 을돌이가 수급인이어서 이 시공사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그럼 자가가 원칙이에요? 도급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수급인의 적정요인이 표준적 건설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준적 건설비에 공사비 직접 간접만 있어요. 수급인의 이윤도 있어요. 개발사업자 이윤도 포함되죠. 통상 부대비용 건설자금이자 세금 공과금 기타 도급에 대한 부대비용을 도급인이 내겠죠. 통상부대비용은. 산정방법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총량은 전체를 구하고 구성은 이제 지붕이나 이런 벽 이런 구성부분을 들어가고 단위비교법은 이제 제곱미터당 단가고 변동률은 1년 전에 1억인데 지금 10% 상승하면 1억 1000이죠. 이렇게 보는데 얘는 심각합니다. 그러면 밑에 계산 문제 하나 있나요? 자 이걸 많이 풀어봤는데 별표를 한 두 개 정도 쳐놓으세요. 두 개 정도. 왜냐하면 두 번 나왔어요. 똑같이. 숫자만 바꿨어요. 자 지금 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하라 그랬죠. 나중에 연면적으로 나눠요. 무슨 면적으로? 자 중요한 거는 아까 수급인의 적정인의 개발업자 이윤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4억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4억에다가
기준 시점이 중요하죠. 그러면 길점이 건축비 지수가 145라는 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100이 건축대 지수죠. 그럼 1.45배가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해수 보세요. 그럼 4억에다 곱하면 5억 8천이 나오나요? 5억 8천을 145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시험 잘 나와요.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감가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수정? 이거 뭐냐면, 1000원에서 300원을 빼는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고 해요. 그럼 뺐기 때문에 가산한 겁니까? 공제한 겁니까? 공제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대상 물건의 제도원가의 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제도원가에서 가산했나요? 공제했나요? 공제에다가 똥을 쳐보세요. 가산이라고 나왔거든요. 공제에서 기준점의 대상물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 감가수정하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감가수정하는 방법의 별표 3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감가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감가를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내관분심이라고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데 내관분심. 내관분심. 자, 내용연수법은 내용연수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부상 이론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액 종류 상한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직접법이에요. 직접법은 대상에서 직접 구합니다. 근데 자, 직접 못 구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사례를 가지고 옵니까? 그럼 사례를 가지고 오는 건 간접법이죠? 간접법. 간접법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직접법 위주로 가는데. 자, 관찰 감가법은 뭐예요? 자, 우리 부동산은 이론과 실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실질 조사를 해야 됩니까? 눈으로 확인하죠. 그래서 관찰 감가법 등으로 변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분해법이라는 건 세 가지 다 구하고, 시장 추출법은 시장에서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자, 이거는 사례 부동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럼 기능적 감가만큼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손실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 손실하는 법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얘 두 가지는 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얘까지 가져가세요. 자, 그럼 갈게요. 페이지 224페이지 직접법에 내용연수 있나요? 자, 따로 보세요.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세 가지가 있죠. 관찰감가법은 뭐냐면 오른쪽에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경험과 지식의 평가사의 개인적인 관찰에 의해서 감가를 정도를 파악하는데, 물리기능 경제적을 다 파악해요. 감가생각을. 장점. 그럼 관찰이라는 게 들어갔겠죠? 그럼 개별적인 상태의 세밀한 관찰은 되겠죠? 단점은 그냥입니까? 주관이 개입됩니까? 평가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외부에 관찰할 수 없는 기술적 하자를 놓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관찰감각법은 여러분들 그 여름철에 여성분들 옷이 짧아지면 치안들이 쫓아오죠. 안 쫓아온다고 쫓아온다고 하세요. 보통 앞모습 쫓아와요? 뒷모습 쫓아와요? 뒷모습 쫓아옵니다. 그러면 가스청소하지 말고 손을 딱 잡고 화난 데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주민등록증을 피세요. 주민등록증 그냥이야? 장부상이야? 장부와 실제가 맞아 안 맞아? 아마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감가가 많이 됐군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이다 예외가 있다. 을돌이가 딱 있는데 안 가 얘가. 너 왜 안 가? 그랬더니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지. 굉장히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고요. 분해법이라는 게 있나요? 분해법은 아까 물리적은 금이 같죠? 그러면 치유가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땜빵하면.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불가능도 가능하거든요. 가능 불가능이 다 있고요. 가능 불가능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고칠 수는 있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불가능이 또 있어요. 가능 불가능이 다 있고. 근데 탄광촌이 폐광된 거는 고칠 수 없죠. 경제적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씩 세분해서 다 합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해법 있나요? 물리, 기능, 경제를 세분해서 별도로 측정한 다음에 전부 합산해버려요.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
분해법은 어떻습니까? 감가 상각 요인을 치유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누죠. 시장 추출법은 시장에서 추출한 거고 임대료 손실은 기능적 감가만큼 손실되는 건데 간접법은 잘 안 나옵니다.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구분을 해볼게요. 자,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감가수정이라고 하고, 자,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목적이 달라요. 자, 우리 감가수정은 평가 목적이에요. 감정평가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왜 회계 쪽에 이제 그 종사하신 분들은 감가상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요 비용 처리예요. 그러면 세금을 좀 덜 내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회계 목적이야. 회계 목적이 교회에서 회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하고 장부 처리하겠다는 거죠. 회계 목적 이해 가셨나? 그래서 감가수정은 감정평가 때 하는 거고 상각은 세무회계나 기업회계 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준 시점에서 1,000원에서 300원 빼니까 물건의 현재 가격이 700원이죠. 이걸 매기는 거고 걔네들은 오로지 장부상이에요. 비용 배분은 뭐냐면 비용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닐 때 경리과 여직원이 어디 그 출장 가면 그냥요 영수증 챙겨 갖고 오라고 그래요. 뭐 처리합니까? 비용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각은 오히려 비용 처리 같은 거, 원가에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적용 요령이 자 우리는 제 조달 원가를 기초로 잡습니다. 근데 얘는 장부니까 취득 원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나 장부가를 잡아요. 그래서 취득 원가.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법정이 중요해요, 경제적이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건물이 10년짜리인데 8년에 태풍이 왔잖아요. 그럼 부서지면 그 맛이 가요. 근데 이 상각은요 법정으로 10년 동안 있기 때문에 8년 지나도 2년 더 감가예요. 그럼 얘네들 그냥입니까? 법정으로 갑니까? 법으로 정해졌죠. 이해 갔나? 그래서 우리는 감가수정은 경제적인 내용 요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존 요소를 중점으로 해요. 근데 얘네들은 아까 그냥요 비용 처리했어요. 지나간 경과 요소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관찰 안 해야 돼요. 감정평가는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회계는 관찰할 필요가 없죠. 장부상이니까. 어머 이해해야 되는데 했어요? 자 우리는 물리 기능만 따집니까? 경제적도 따집니까? 탄광촌이 폐광되면은 경제적 손실이 오죠. 그럼 우리 부동산은 물리 기능 경제에 다 가요. 그런데 기업 회계에서는요 물리와 기능은 따져요. 그죠? 근데 요 지금 가습기가 강남에선 비싼데 강원도 산골 가면 쌉니까? 내가 어려운 얘기 합니까? 얘는 그냥이야 외부 환경이 없어. 경제적 감가가 안 돼요. 얘는 오로지 물리적이나 기능적인 감가상각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냥이야 경제적도 중요해요. 이 학원 건물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있어. 수정은 다 있어. 근데 상각은 뭐가 빠져? 경제적이 빠진다는 거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랑 갖다 다르다? 달라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내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 3번 가봐. 3번. 3번 가면은 3번에 기억 니은 있죠? 기억 니은이 만나트린다. 기억은 맞죠? 회계 목적은 감가상각이잖아요. 무슨 가격으로 잡아요? 취득 가격. 그런가요? 감정평가 감가수정할 때는 뭐로 잡아요? 제도원가를 기준으로 잡죠. 그런가요? 회계 목적 감가상각은 관찰 감가를 인정합니까? 안 하고 평가할 때는요 인정하죠. 이거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감가수정할 때는 물리적이나 경제적 내용을 따져요. 어떤 내용을 따진다? 경제적. 찾았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물리적이 중요하겠어요? 경제적이 중요하겠어요? 자 아까 봐봐요. 탄광촌이 폐광됐어요. 그럼 건물 부실 수도 있죠. 그럼 물리적이 다 돼서 부시나요? 경제적이 다 돼서 부시나요? 그 경제적이 중요한 거지 물리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감가수정할 때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려운데 넘겨보십시오. 224페이지로 가시면 이 내용 연수가 상당히 어려워요. 내용 연수.
자, 22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에 정액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정액법 쓰셨어요? 정액은 그냥요 일정 액식이에요. 액식. 어차피 이제 계산 문제는 여러분 해보시고 제가 계산 문제 해드릴 테니까 매년 감가액 일정합니다. 매년 감가액. 감가율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해요. 액 일정하죠. 건물 같은 데 사용되는데요. 약간 이제 저 빼는 과정에서 적상 가격을 산정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제도론가 산정하고 감가 누계를 빼야 되는데 자 우리는 경제적 요인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체 건물을 봤을 때 제도론가가 1억 2천이고 잔존 가격을 뺍니다. 네, 남아있는 물리적인 잔존 가격을 빼요. 그럼 잔존 가격이 만약에 2천이다. 그럼 1억이 감가할 총액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가 누계액을 구한다면 처음에는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돼요. 매년 감가액 일정이니까. 그 매년 감가액을 구할 때는 요 제조단가에다가 잔존 가격을 뺍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경제적 요인수를 나누겠는데 경과연수와 잔존연수를 나눠요. 자 그럼 우리가 임의적으로 갔습니다. 제조단가가 1억 2천이고 자 얘가 2천이면은 전체가 1억이 되겠죠. 그죠? 1억이 되고 얘가 2년이고 얘가 8년이면 10년이니까 1천만 원씩 매년 감가액이 돼요. 그럼 감가율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해요? 액. 자, 그러면 감가누계액은 여기다가 2년을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감가누계액은 요 매년 감가액에다가 자, 매년 감가액이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에다가 경과연수가 몇 년이죠? 2년. 그럼 2천이죠. 그죠? 그럼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치는 거예요. 1억 2천에서 2천을 빼니까 1억이 되는 거죠. 할게요. 지금 정액법 보고 있나요? 자,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그냥입니까? 일정액만큼 감소합니까? 그러면 총 감가액이 1억에서 경제용융수로 아까 나눴어요. 매년 감가 산정하고요. 계산이 좀 간편합니다. 건물 등의 삼각자산에 많이 사용되죠. 매년 일정액 감가하기 때문에 장부상이니까 실제에 일치하진 않겠죠. 자, 그럼 어느 쪽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상환계금법이라는 게 있죠. 이거부터 보여드려요. 얘랑 유사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상환계금법은 얘랑 똑같이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다. 감가액이 일정해요. 자 그래서 자 1억에서 10년 1천만 원 10년 자 1천만 원씩 10년 모으면 1억이 되죠. 그럼 얘는 이자는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이자를 고려 안 해서 그냥 간단하게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매년 감가액을 같이 똑같이 보지만 얘는 상환기금법이 감채기금법인데 감채기금에서 들어보셨죠? 그냥요 적금을 들어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감가총액을 모으는 게 1천만 원씩 10년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자를 고려합니다. 그럼 감채기금계수라는 건 뭐였죠? 감채기금계수는 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죠.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럼 금액은 적게 950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1억 타면 500만 원의 이자를 타먹어요. 그렇게 합니까? 여기 이자가 들어갑니까? 그럼 이자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기금법? 상환기금법 주준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 이자 나오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가요. 정률 정액 상환에서 이자 나왔다 그러면 상환기금법 주시면 돼요. 찾았습니까? 그럼 내용연수 만료 때 감가누계 상당히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 상환액을 포함시켰죠. 그래서 내용연수 상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자 나왔다? 상환기금법 이자 맞나요? 상환기금법에 요가 기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그다음에 이자 상환기금법 그래서 정액은 액 정률은 율 상환기금법은 이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률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정률법 찾으셨어요? 정률법이 가장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계산 방식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강의에 좀 참여하셔야 됩니다. 정률은 그냥요 일정율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에 참여 안 하게 되면은 전혀 몰라요. 그럼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 일정합니까? 감가율 일정합니까? 감가율 일정하죠. 그래서 매년 10%씩 감가입니다. 자, 그러면 천 원이라고 할게요. 재론가가. 원 빼고. 처음에는 감가가 안 됐죠. 그럼 천 원입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1년 되면 10% 감가입니까? 그러면 천 원에다가
곱하기 0.1하면 100원이 감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빼줘야 되죠.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1,000원에서 100원을 빼주고 잔존 가치에다가 또 곱하는 거죠. 그럼 900원에다가 곱하기 0.1하면 얼마죠? 90원. 그럼 900원에다가 90원을 빼면 810원. 그럼 810원에다 곱하기 0.1을 하면 81원이 되겠죠. 810원에서 81원을 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액이에요? 정률이에요? 그럼 일정률이죠. 감가액이 일정합니까? 감가액이 체감합니까? 체감한다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초기 감가가 적어요? 제일 많아요. 많으니까 기계 따위에서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자, 이 적상 가격을 구하는 거는 제일 도달한 가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매년 감가율입니다. 감가율. 자, 감가율에다가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을 해줘요. 그럼 요게 잔가율인데, 자, 그럼 자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1,000원에서 10% 날라갔죠? 그럼 900원이 남았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이건 뭐냐면, 0.1을 까니까 0.9에 90%가 남았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1년이면 1승인데, 2년이면 2승을 해요. 왜냐하면, 자, 여기다가 아까 0.9를 곱한 거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또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여기다가요? 900원에다가요? 900원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99? 다시 99? 810원이 된다는 거죠. 어머, 이해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그럼 거기 금액이 계속 0.9를 곱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 안 나? 분위기 안 좋아. 다시 할게. 이거 100원 까진 건 알지? 네. 아, 여기까지 알아. 이씨. 100원 깠으니까 900원 나왔다. 그렇지? 그럼 900원에서 또 90%가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1000원에다가 0.5로 곱할까요? 900원에다가. 900원에다가. 언제 알아볼까? 99? 81. 99?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으로 해서 계속 나간다는 거죠. 처음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아시겠죠? 그죠? 3년이면 몇 승? 3승.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공인중개사 안 떴으면 제가 강의를 안 해요. 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시 할게. 분위기 안 좋아. 이거에서 10% 감가된 거 알아? 네. 900원 남은 거. 알지? 네. 근데 또 10% 까야 되잖아. 네. 90% 남잖아. 네. 뭐 1,000원에다가 해? 900원에다 해. 900원에다가. 잘한다, 잘한다. 99? 2승을 한단 말이야. 3년이면. 4년이면. 그렇게 나. 화이팅. 알아들었죠?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네. 물론 강의가 잘해서 알아들었겠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봐요. 그럼 잔가율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그 감가된 곳에. 감가돼서 아직 감가되지 않은 곳에다가 계속해 나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요. 금액이 적어지겠어요. 당연히 적어지죠. 아시겠죠? 그죠? 정률법은 지금 보고 있어요? 정률법은 잔고정가법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잔고가 적어집니까? 적어지고 체감상각법이라는 건 상각도 적어지죠? 그래서 재산의 가치가 매년 일정 비율로 체감합니다. 그 매년 체감하는 부동산 잔존가액에다 곱해요. 어느 가액에다 보든다? 남아있는 가치죠. 남아있는 가치. 아직 상각하지 않는 일정 상각률을 곱해서 매년 상각률을 산출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오늘 프린트를 3번을 마무리해 보세요. 맞죠? 나 안 지웠어요. 봐봐. 맞잖아. 감가액이 첫 해가 크잖아. 100원, 90원, 81원. 해가 갈수록 점수 줄어들지. 그죠? 룰도 맞죠?
아까 감가수정은 물리기능 경제 다 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인정하십니까? 226페이지입니다. 적산법입니다. 자, 적산법은 원가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데 얘는 그 산식하고 나온다면 이제 그 정의가 나오는데 자, 적산법은 자, 따보세요. 적산 기기필. 자, 그래서 기기까지는 순수익이고 필요지급비까지가 적산 임료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따보세요. 기기필. 기가 뭐야? 또 기가 뭐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두 가지를 곱해서 뭘 더해? 그럼 곱해서 기대수익의 물건에 계속해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료를 산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2번의 기억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2번의 기억. 못 맞히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슨 이유래요? 기대율이 한원율이 아니죠, 그죠? 그죠? 내가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라고 하면 좋겠죠? 네. 왜 답은 뭐예요? 기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시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못 간다는 게 한이다. 227페이지 갈게요. 220페이지 비교 방식이 있어요? 갑니다. 227페이지 비교 방식으로 갈게요. 가액을 구하는 게, 자,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가액 산정입니다. 거래 사례를 가져와서 그거와 비교하는 거죠. 거래 사례 가격과 비교법. 그래서 거래 사례가 많아야 되고 시장성이 높아야 되죠. 자, 거래 사례는 이제 동일수권에서 갖고 오는데요. 산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식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저자분께서. 어디냐? 거기 보시면 의 있나요? 의 찾으셨어요? 산식은 안 해놨네. 산식은 내가 해놓을게. 자, 우리 산식은 어떻게 하냐? 비준가액이에요. 비준, 비교해서 준한다. 또 유추해서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럼 이따가 거래 사례라는 걸 찾는다. 거래 사례. 거래 사례 가격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래됐던 게 1년 전에 1억이다. 그럼 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해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싸게 넘길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따면서 사정 보정. 보정이라고 하고요. 사정 보정한다고 그러고. 자, 시점이 거래 사례 가격은 거래 시점이고요. 항상 이 대상 부동산의 감정 평가를 결정한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시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시점을 수정해야겠죠. 시점 수정이고요. 지역이 들릴 수도 있죠.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합니다. 지역 요인 비교하고 또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이 틀리면 또 개별 요인도 비교해요. 개별 요인 비교 또 면적도 틀리면 면적까지 가는데 그래서 따라보세요. 사시지계면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그래요.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자, 그래서 우리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얘는 거래 사례를 찾으셔야 돼요. 비교해서. 자, 다음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그다음에 가액을 산정한다. 자, 펜 드세요. 지금 227페이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의갑니다. 펜드입니다. 형광펜. 거래사례 비교법은 뒤에 거래사례와 비교한다는 단어가 있나? 그죠? 아니, 첫 번째 거래사례와 비교라는 단어가 있잖아. 임대사례 비교야? 거래사례 비교야? 두 번째 사정보정이 있어? 시점수정이 있어요? 가치형성 요인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가르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료입니까? 세 번째 가액입니까? 가액. 그때 나오는 시상가액을 비중가격, 유추가격이라고 하죠. 그럼 빨리 씻기 전에 오늘 1번에 니은번이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사정보정인가요?
하셨어요? 하셨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로 옵니다. 227, 227 오셨습니까? 227페이지 오셨어요? 그럼 장점에다 장단점에다 별표쳐 보세요. 우리나라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얘 장단점이 나옵니다. 거래사례는 그냥이요 객관적이에요. 니은 설득력이 있죠. 다른 방법보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단점은 내가 하라는 것만 자 니은 번 거래 사례가 없으면 적용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과거잖아요. 과거가 투기 목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과거가 불완전화가 투기인 경우 신뢰성이 문제가 있겠죠. 그런가요?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치의 유사성이라는 게 있죠. 저게 뭐냐면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의 유사성은 아까 동일 수급권 기억하십니까? 그건 어느 수급권 내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동일 수급권 내에서 위치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동일 수급권 내에 갑니다. 자, 위치 유사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찾으셨습니까? 그럼 밑에 두 번째 무슨 수급권 내에서 갖고 와야 된다? 내에서 갖고 와야 돼요. 찾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맨 밑에 가시면은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배포 쳐보세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를 미리 갑니다. 229페이지 가시면 잘합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죠? 인근 지역.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고요.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요. 자, 유사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사례는 있죠. 사례만 있는 게 유사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은 그냥요. 지역이 같아요. 그러면 지역 요인이 다르지 못하죠.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는 인근적에서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역이 틀리니까. 그죠? 뒤에 같으니까. 같으니까, 만약에 그 인근적이 100점이고 유사적이 80점인, 둘 다 다 100점이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무슨 요인은 달라요? 개별 요인은 다르죠. 개별 요인 비교는 안 한다, 한다. 하죠. 근데 유사적은 지역 상권이 다르죠. 유사적은 그냥입니까? 둘 다 다 합니까? 그래서 아예, 229페이지가 더 자세히 해놨어요.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찾으셨습니까? 그럼 사례부동산이 유사지역일 때는 사례부동산과 대상의 지역요인도 비교하고요. 개별요인도 같이 비교합니다. 그런가요? 네, 니은 발표. 인근지역은 지역적 요인이 동일하죠. 개별적 요인만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요인은 생략될 수 있어요. 지역요인 비교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좌측에 228페이지 가시면 물적 유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228페이지 메뉴에. 개별 요인을 비교 가능성은 물적으로 유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대상 부동산이 석조 건물인데 사례가 목조 건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물적으로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 부동산의 구조, 물리적, 기능적 상태, 설계, 구성, 재료, 연수 이런 여러 가지가 물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사례 부동산 일부만이 대상 부동산의 비교성이 있을 때는 배분법에 의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배분법은 나중에 제가 해드립니다. 배분법이 없더라고요. 없죠? 나중에 해드리고 하고요. 배분법은 이제 사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일부만 같으면. 자, 시점 수정 가능성은 자, 어떻게 돼요? 시간이 그냥이 돼요? 유사해야 돼요. 시점 수정 가능성은 시간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유사된다. 사정보존 가능성 발표. 자, 사정보존 가능성은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더라도 평가사가 사정보존이 가능하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사례의 특수한 사정이 결정의 동기가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사례가 없는 경우는 사례부동산의 거래에서 게재된 특수한 사정이 개별적 동기로 사정 시장가치를 보존 가능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사정 보존이 가능하다는 선택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것은 거의 다 매도자 매수자가 거래되는 건데 대표성이 없는 건 뭐 정부에 의한 그걸 강요라든지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성이 없는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여기까지 가셨죠. 그다음 이제 밑에 사례 정상어 매매 사례 수정법이 사정 보존이라는 게 있죠. 매매 사례에 대한 수정입니다. 항상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이 상자가 윗상자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그럼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플러스는 우세, 마이너스는 열세. 플러스 우세, 마이너스 열세.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사정 보존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정 개별적 동기가 게재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가격 정상한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 시켜야겠죠? 오른쪽,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물건만 보정할 수 있고, 사례만 보정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보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시점 수정은, 자, 어떻게 하냐. 1년 전에 시점이 거래 시점이고, 지금 비중가액의 대상 부동산이 감정평가의 평가에 균등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라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기준 시점을 기준 시, 자, 우리가 갑니다. 요거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어머 타임 뭐를 뭐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거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런가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럼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절의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서로 달라요. 그럼 두 번째 줄에 자 거래 가격에 곱해서 기준점 가액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읽어보세요. 무슨 시점을?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거죠. 작업.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지변으로서 시지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법이라는 것은 지수 갖고 따집니다. 그럼 시점 수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까 사례가 올라갔어요. 대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준 시점이 올라가죠. 기준점. 그 기준 시점의 지수를 거래 시점으로 나누겠죠. 보고 계시죠? 그죠? 거래가 만약에 100인데 기준점이 200이라면 두 배 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변동률 적용법은 자, 만약에 지금 가격이 토지가 1억인데 자 10% 물가 상승이 돼서 지가 상승이 되니까 1억 1000이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1.1을 곱했거든요. 그럼 1 플러스 R이 이제 0.1이 따라서 변동률 R이 변동률이 되고 N이 연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은 아까 기역요인까지 갔었죠? 그럼 우리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은 지계종평이라고 해서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종합적인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는데 편하게 들어보세요. 편하게. 자, 만약에 지금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데 사례 아가씨와 대상 아가씨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집에서 시청하는 거는 좀 그냥요. 주관적이 강해요. 자, 심사원이 항목별로 점수를 매길 수 있죠. 이게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점법이 더 정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 비교법은 그냥입니까? 개인마다 주관이 셉니까? 개인마다 주관이 세죠. 그래서 사례 아가씨가 대상보다 10% 우세할 수 있고 얘가 5% 열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정확도가 높다? 평점법이 높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은 밑에 사례의 개별 요인과 지역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거래 사례를 곱해서 가격을 구하고요. 넘겨볼게요. 자, 평점법은 그냥입니까? 점수를 매깁니까? 그러면 조건별로 점수를 매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정확도가 있다고 했어요? 평점법이 더 정확도가 세죠?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이제 면접까지도 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등이 있다. 상승식이라는 건 서로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소수점 4채짜리까지 반올림하거든요. 그럼 아까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스타트.
뇌의 폭구조 등의 상태가 대상이 올라갔죠. 대상이 조정이 돼요. 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에가 105가 되잖아요. 그럼 100을 100으로 나누니까 1.05가 되겠죠. 그 다음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은 3%가 열세하죠. 그럼 100에서 3을 빼니까 97이 올라가요. 그럼 0.97인가요? 마지막 행정성의 규제 정도의 대상이 4% 우세하죠. 104니까 1.04가 되죠. 곱해 보세요. 1.05 곱하기 1.097, 0.97 곱하기 1.04. 거기 해설대로 1.05924가 나오죠. 맞나요?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1.059가 되겠죠. 이사까지 가니까.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자 따라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가져가요. 거래사례예요? 임대사례예요? 임대사례고요. 그러면 비준 가액이에요? 비준 임료예요? 거래 사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임대 사례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그럼 임대 사례 비법은 끝에 임대 사례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요건 그냥이에요. 임대료를 산정해요. 비준 임료죠. 그럼 이따가 그 산식에서 비준 임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2번에 두 번째 니은 번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비준 임료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 비준 임료까지 채워놓으셨죠? 그런가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끊어서 지금 231페이지 가시면은 임료의 종류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해봤자 문제집에서 또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집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해봤자 또 까먹어. 그럼 나 입만 아프고 잘 안 나와. 문제집에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교수님 뭐가 나와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공시지가 규준법이라는 게 있네. 이건 나와. 찾으셨죠, 그죠? 이거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